여러분, 꽃모아입니다. 저는 여전히 싱가포르에서 갇혀서 살고 있어요. 원래는 6월 1일자로 락다운이 풀리는 일정인데 사실상 한 달이 연장됐다고 보면 되거든요. 6월 1일 이후에도 여전히 카페나 레스토랑은 포장이나 배달밖에 이용할 수가 없고 쇼핑몰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한 달 후에도 집에서 열심히 밥을 하면서 지낼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락다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주방용품을 구매를 해봤는데요. 원래는 주방용품이 옷이 별로 없었거든요. 운동하는 날에는 저녁을 안 먹기도 하고 싱가포르 이제 문을 다 닫으면서 집밥을 열심히 해먹다 보니까 주방용품 욕심이 나더라고요. 새로운 팬을 4개를 샀습니다. 어쩌다 보니까 한 달이 더 연장이 돼서 잘 산 것 같기도 하고. 그럼 제가 구매한 4가지 팬을 보여드릴게요. 저번에 시킨 거 팬케이크 팬이랑 와. 생각보다 안 무거운데 확실히 한 손으로는 들기 어렵다. 철가루 봐. 신기하다. 기름이 안에까지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름을 발라주기 전에 최애 좀 열을 가장 중요한 거는 팬에 물기가 없어야 하고요. 하고 나니까 이렇게 시커멓게 해놓았어요. 어떻게 계란후라이가 떨리는 건 처음이야. 실패. 에휴. 저번에 실패한 게 예열을 충분히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어? 어, 뜬다.
저는 이번에 구매한 WMF 파스타 냄비예요. 미니 파스타 냄비인데 일단 모양이 너무 귀여워요.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다가 물을 넣고 이 위에 이제 파스타를 삶거나 제가 고구마를 진짜 자주 먹는데 고구마 삶을 수도 있고 야채 간단하게 삶을 수도 있고 또 육수 낼 때도 이렇게 물을 싹 빼면 되니까 편할 것 같아요. 파스타 냄비가 없었어서 하나 사고 싶었는데 너무 큰건 부담스럽고 일단 생긴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거는 스칸펜. 스칸펜의 라인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CTX인가 그 라인이에요. 제일 좋은 라인인데 이게 마감 같은 게 진짜 잘 되어 있고 안에는 코팅펜인데 이게 좀 특별한 코팅이라고 하더라고요. 코팅펜 치고 굉장히 비쌌어요. 이게 열도 금방 오르고 아직 사용을 더 해봐야 될것 같고 근데 단점이 여기가 금방 이렇게 됐어요. 제가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썼는데 이 밑에 이렇게 돼가지고 얼른 세척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생긴 건 진짜 예쁘죠? 제가 하도 눌러봐서 여기 이렇게 구멍이 많은데 엄청 잘 찢어졌어요. 맛있겠다. 전 진짜 고구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고구마만 먹고 살 수도 있어요. 먹어야겠다, 하나. 오늘은 이거 먹고 밖에 산책 나가려고요. 한국 고구마 진짜 여기서만 시켜야겠다.